부자구 초대석입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는 수산물 취급이 활발합니다.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신현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 국가기관으로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검역검사 전문기관입니다. 네. 예, 우리 원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있으면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외래 수산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국경검역이라고 해서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 수산물이 수출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위생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수산물하고 소금에 대한 이력제하고 또 소금 품질 검사도 실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이러한 걸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분석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전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동삼혁신지구라고 해서 네네.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만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전에는 일산에 본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이요. 예, 경기도 일산에 본원이 있다가 이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15년 3월에 네. 부산의 영도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원이 본원도 있지만은 네. 전국 13개 지원이 네.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산 본원 외에 13개 지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지난해 8월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데다가 또 우리 부산의 본원을 둔 이후부터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더욱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원이 그 전까지 일산에 있다가 수산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부산이 최고로 어떤 수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수산 쪽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래 어떤 현장과 더욱 밀접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원산지 이 표시가 있는데 이게 현재 9개 품목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16년 2월부터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 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을 지금 23억 불을 올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위생증명서 발급을 한다거나 또 우리 수출업체에 해외 수출 정보를 또 제공을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수산물 검역을 하는 이유와 검역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수산생물 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수산생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적에 네. 이게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면 네네. 국내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저희가 그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서 실시하게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검역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 외국에서 갖고 온 수산생물을 국내에서 키우는 이식용, 네. 이식용 수산생물, 또 식용 또는 관상용, 또 시험 연구조사용의 수산생물 중에서도 어류, 폐류, 각각류하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하고 굴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좀 바빠질 것 같은데요.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코레라가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 법정 전염병이긴 하지만 네. 코레라에 의한 그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레라를 법정 전염병에서 빼고자 하는 논의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코레라가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어떤 수산물이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가지고 수산물 소비 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산업인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한편으로는 코레라 발생했을 적에 저희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레라가 발생했던 거제 지역에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 42개소의 수산물 위공판장하고 또 도매시장에 대해서 수산물하고 해수에 대해서 코레라균하고 식중독균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네.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코레라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신 분들도 참 안타깝고요. 그 소비자 역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5일 날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부또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경상남도 등 유관 기관 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코레라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네. 10월 6일부터는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도 부산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수산물 또는 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 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증 제도라는 것은 제품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 하니까 19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면서 네. 그 농어촌 구조 개선 또 농어촌 발전 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산물 품질 인증, 전통식품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유기식품 인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인증을 해주고 우수하다는 걸 계속 홍보를 해서 네. 국내에서의 소비 또 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산물 이력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이력제라는 것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네.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는 수산식품을 어떤 섭취를 하든가 했을 적에 사고가 발생하면 네. 그 사고 원인 또 사고 발생 단계를 파악해서 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네. 이것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께서 이력제 웹이라든가 앱 등을 대해서 조회를 하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소비자들께서 혹시 수산물을 선택을 하실 적에 네. 이력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안심하고 그러게요. 먹을 수 먹을 수 있겠네. 네.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국가 간 수산물 위생이라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국내에서도 수산물을 거의 350만 톤 가까이 생산은 하지만 네. 또 부족한 수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간의 위생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위생약정이 되어 있는 곳에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산시설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해외 현지에 대한 위생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위생증명서나 의약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고등어의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네. 뭐 코레라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가지고 생산자 또는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산 이 수산물의 안전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섭취를 할수록 도움이 되지 결코 그로 인해 가지고 유해하기 때문에 내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사구 초대석 오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신현석 원장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